자, 뉴욕 3대 지수의 오늘 마감 상황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제히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뉴욕 증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스타트하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었는데요. 일제히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그 블랙 금요일, 프라이데이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하락을 멈추면서 0.7%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29%, 1% 넘게 강하게 반등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의 알파벳, 그리고 트위터 같은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3% 가까이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57%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시장이 하락을 좀 멈추고 지난주의 충격에서 조금은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약간 내려왔고요. 이러면서 기술주들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은 일제히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도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일단은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11개 업종 가운데 7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4개 업종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와 성장주,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7%, 기술 섹터가 1.6% 올랐습니다. 경기 소비재 섹터, 헬스케어도 역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국제 유가가 오늘 많이 하락하면서 WTI가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서 에너지 섹터가 3% 넘게 하락세, 소재, 유틸리티 업종도 오늘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상황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